로또. 자, 녹화 눌렀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예, 어제 영상 두 개만 올라갔는데 풀 영상 댓글에 가장 많은 또 좋아요가 박힌 댓글이 진짜 밥만 처먹고 저렇게 간 거? 헐,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런 댓글을 다신 것 같더라고요. 예, 평소 저 같지 않았던 예, 이 판단, 행동에 죄송합니다. 예, 라고 할 줄 알았냐? 약간 카라큘라식 그건데. 예. 죄송합니다. 아, 오늘은 진짜 오래 할 거예요. 오늘 좀 오래 할 생각으로 9시 켰으니까 여러분들 좀 노여움을 예, 넣어두시고 오늘 방송 즐겁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제 일찍 가서 죄송하고요. 근데 어제 일찍 간 만큼 잠도 많이 자고 잘 쉬었어요. 예. 어제 영도 때문에 웃겼어요. 아, 다행이다. 예. 아이고. 유쾌하게 가서 다행이더라고. 그쵸, 예전 같았으면은 뭐 오늘 좀 일찍 끌게요. 그럼 바로 물음표부터 올라오는데. 제가 예전에는 좀 약간 졌죠, 많이. 예, 좀 지면서 이렇게 해왔는데. 예. 근데 너무 또 이렇게 그 시청자분들을 막 이기려고 들면은 또 그것도 보기 좋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제가 좀 컨디션 관리 좀 잘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이건 진짜로 사과하는 거 예, 입니다. 라고 할 줄 알았냐? 이거 재밌네. 예. 이거 참 재밌네. 코라큘라. 라고 할 줄 알았냐? 어디서 배우셨냐고. 죄송합니다. 너무 싸가지 없죠? 예. 지금은 충성도가 높아져서 복종이 아니죠. 그 정치를 너무 약간 북쪽에 그 정치를 했죠, 제가. 예. 마음에 안 들어? 그럼 나가. 왜? 뭐 할 말 있어? 나가. 이러면서 너무 쳐내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막 뭐 되게 세게 말하고 싶어도 조금 참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 예. 공포 정치를 좀 한 것 같습니다. 예. 루이 14세가 공포 정치를 했나요? 네이버를 켜도 별로 알고 싶지도 않은 이런 것들 뜨는 거 어떻게 못 없애나? 아, 나도 그냥 시작 페이지 인터넷 브라우저 시작 페이지 그냥 나도 저기 구글로 바꿔놓을까? 인상 찌푸려지는 게 맞네, 썸네일에. 기사도 썸네일 있잖아요. 예. 아, 네이버도 구글처럼 처음 하면 할 수 있어요? 오. 그러한 방법이 있었구만. 로또. 로또가 무슨 일입니까? 1등 당첨금 4억 1900, 와, 63개가 당첨됐어? 와, 이거는 진짜 레전드인데? 아니, 어떻게 로또가 됐는데 4억이야? 로또 1등이?
야, 이거는 진짜 어떻게 이래? 60몇 명 1등이 될 수가 있나? 4억 줘도 안 가진 그런데, 아니 4억 주면 가져야죠. 예, 4억이 뭐 1억이 우습게 알아. 아, 요즘 사람들이 너무 저기 커뮤니티를 많이 해가지고 1억을 우습게 알아. 4억을 주면 물구나무 사서 받아야지. 번호가 나오기 쉬운 번호인가? 저게 1, 5, 8, 16, 28, 33, 45. 저걸 다 맞췄다는 거 아니야? 와. 수동으로 싹 다 쓸어 갔다고? 레전드네. 매주 로또를 사면은 당첨금 최대액이 얼마 정도 되려나? 일반인이? 5천원 되려나? 살면서 로또에 쓴 돈이 총 한 10만원 되려나? 전부 다른 지점이었어요. 미래적인 결과긴 하다. 어떻게 60몇 명이 로또 1등이 되냐? 방울토마토 있니? 다 먹습니다. 아, 진짜? 예. 바로 시키도록 하여라. 아, 나는 아침을 밥을 방울토마토로 시작하고 싶어. 육회로 시작하시는 거 어떨까요? 육회로 하루를 시작하라고? 예. 그거는 좀 아니지. 그거는 좀 아니다. 예, 전 지금 아침이에요. 예, 저한테는 아침 9시? 나 홍삼 줘, 홍삼. 나 홍삼 좀 먹자. 홍삼 챙겨 먹으라던데. 야, 여기 커피 진짜 맛있다. 먹을 때마다 느껴지네. 뭘 첨가한 건가? 아, 여기 원두가 참 그 마음에 드네. 되게 고소하다. 여기 청담 커피라고 하는데 내가 먹어봤던 많은 커피들 중에서 가장 내 입맛 잘 맞아. 역시 산미보다는 그 고소한 게 좋은 건가 봐요. 스타벅스 난 쓰디 쓰던데. 아이고, 잠 잘 잤다. 잠을 정말 잘 잤어요. 잘 잤어요. 몇 시간 잤는지 한 7시간 잤을라나? 한 7시간, 6시간 잤나?
12시간 잤어요? 12시간 자면은 너무 좀 하루가 아깝지 않아요? 하루의 절반을 자는 건데. 그렇게 자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없어요? 나는 스스로 좀 자괴감 느껴지는, 너무 잠을 오래 자버리면. 예. 어떤 날은 또 그럴 때가 있어. 잠을 너무 많이 자는 것도, 너무 많이 자고 싶은데 또 막상 그렇게 또 오래 자면은 괜히 또 그냥 현타하고 막 그래. 내가 되게 생산적이지 못한 사람처럼 느껴지고 자괴감 느껴질 때가 또 있더라고. 어쩌라는 거야 정말. 그죠? 예. 오래 자고 싶은 욕구대로 또 마음대로 자버리면은 또 그게 현타가 오고, 잠 많이 못 자고 뭔가 삶의 질이 떨어지면은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나 막 이러고. 웃기다니까 인간이. 한번 개같이 굴러봐야 될 것 같아. 나도 그래. 나도 내 스스로를 좀 몰아넣고 싶어. 사실 어제 쉰 거 조금 후회돼요. 어제 더 할 수 있었는데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하루만 지나도 이런 후회를 한다는 게 되게 어리석어 보이지 않나요 제가? 어제 더 했었어야 맞다라는 생각이 또 들더라고. 방종하고 나서 이게 맞나 싶더라고 또. 근데 좀 뭐 약간 어리석게 느껴졌어 스스로가. 맞아요. 근데 그렇게 내가 하고 싶은 욕구대로 다 하고 사는 것 자체가 되게 안 좋은 것 같아. 앞으로는 좀 참아볼게요. 어제는 그냥 뭔가 되게 게으름 수치가 확 올라가가지고 너무 게으름 피우고 그랬는데, 그 어제 못했던 거를 이렇게 오늘 좀 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물론 당연히 오늘은 방송 오래 하겠지만은 어제 그렇게 방종하는 게 좀 아니었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스스로 좀 반성을 했으니까 여러분들, 되도록이면은 아무런 내용 없이 그냥 뭐 어제 밥만 먹고 방종하고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근데 내가 그렇게 자주 안 했죠? 그죠? 좀 일찍 간다 그래도, 그래도 5시간씩은, 5시간, 6시간씩은 꼭 채우고 했던 것 같아요. 예. 일찍 끈다고 해놓고 좀 늦게 간 날도 많고, 그래가지고. 어제는 진짜 완전 그냥, 예. 너무 놀았죠. 자기 객관화는 고트인데 실천은 좋트네. 예. 아이, 자기 객관화는 다 그럴싸한 계획은 다 있지. 살면서 다 게으름 때문에 무너지는 거지. 그거 아니었으면 여기 계신 분들도 전부 다 성공했을 거 아니야. 각자 어떤 분야에서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이뤄내고 성공하고. 예. 그죠? 그런 것들을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면 나이만 먹어가고 크게 쌓은 스펙은 없고 그런 거지. 다 똑같이 사는 거지 뭐. 예. 안 그렇습니까? 지금이라도 실천에 성공하겠습니다. 실천하실 수 있게 제가 방송 다시는 못 끼어들어오게 제가 좀 하겠습니다. 예. 당장 핸드폰 갖다 부셔버리세요. 예. 필요한 연락, 핸드폰을 그냥 딱 전화 오는 오고, 그냥 하루에 카톡도 한 10개로 줄이고 그런 삶을 살면은 진짜 성공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하루에 보내는 카톡 양을 한 20개로 정해놔. 대답을 해주고 먹어. 그렇게 20개로 딱 정해놓고 핸드폰으로 쓸데없는 짓거리 안 하고. 정말 그렇게만 해도 내가 집중력을 많이 뺏기잖아. 요즘에는 핸드폰에 집중력 엄청 뺏기고, 핸드폰 안으로도 들어가면은 핸드폰 화면 보고 있으면은 이거저거 막 많이 하게 되고, 별로 유익하지 않은 그런 시간들. 결론적으로 너무 편의를 찾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참 인간에게 독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예. 그죠? 이런 게 사실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인터넷 방송 보고, 뭐 유튜브 보고, OTT 보고, 이렇게 하면서 뭐 볼 것들 찾아 헤매고, 그럴 시간에 자기 개발하고 그랬으면은 내가 버린 시간이 과연 얼마일까. 예. 그죠?
저도 좀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해요. 아, 내가 이런 데다가 집중력을 뺏겨가지고 게임에 집중력 뺏기고 핸드폰 하면서 집중력 뺏기고 인방 보면서 집중력 뺏기고 유튜브 보면서 집중력 뺏기고 OTT 보면서 집중력 뺏기고 이렇게 계속 집중력을 뺏기면서 시간은 시간대로 소비하고 허비하고 진짜 인생 살면서 그 인생에 주어진 시간이 얼마나 많은데 어떤 시기에 10대에는 이뤄야 될 거, 20대에 이뤄야 될 거, 30대에 이뤄야 될 거, 내가 갖추고 쌓아나가야 될 것에 대해서 정확한 어떤 판가름? 예. 스스로 길라잡이를 딱 그렇게 해가지고 계획대로 실천해가지고 잘 산 사람들은 뭔가 사회에서 높은 지위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다면 지금 여기 이 시간에 우리가 모여있는 우리들은 실패한 건가요? 여러분들이 묻겠습니다. 우린 실패한 것인가요? 아, 실패했어요? 아, 그렇군요. 아직 성공 못한 것이죠. 스스로 조금 강박을 느끼고 사는 것도 필요한 건데, 아, 지금 현재 나는 너무 게으르지만 자고 일어났을 때 내 자신에게 부탁한다. 미래의 나에게 맡기는 거지. 저는 게임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그게 좀 게임 할 땐 막상 재밌는데 딱 끄고 나면은 시간이 이만큼 지나버리고 약간 현타 오더라고. 그걸 보고 벼락치기라 그러죠. 네. 평소에 좀 해놨으면은 쫓길 일이 없는데. 그래서 방송도 쫓길 일 없이 평소에 조금 어느 정도 지분을 좀 쌓아놔야겠다. 예. 풀영상 보시는 분들도 보실 분량이 좀 많이 있도록 내가 좀 많이 남겨놓고 그렇게 해야지. 한 달 뒤에 봤을 때, 야, 열심히 했네. 또 1년 뒤에 봤을 때, 야, 열심히 했네. 저때 저런 일이 있었지. 항상 에피소드를 쌓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있다. 근데 내가 지금 하는 이런 얘기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산다는 것 자체가 나름대로 좀 어느 정도는 긴장감을 갖고 산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이런 생각 자체도 아예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 뇌가 절여져가지고. 뇌를 무슨 진짜 내 머릿속에 있지. 사실 이거는 술통이야, 술통. 담금주야. 내 뇌는 도파민의 담금주에 담고는 것 같아.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진짜 아무런 뭐 그런 위기감이나 이런 것도 못 느끼고 그냥 탱자탱자 놀고 하다 보면은 시간은 지나 있고 어느덧 타이밍도 다 놓쳐 있고 시기를 다 놓쳐버리게 되고 진짜 너무 무섭다. 예. 돈 많이 쌓았으니까 됐잖아. 근데 돈이 전부인가요? 맞아요. 솔직히 돈이 전부가 맞아요. 진짜 제가 정말 느끼는 게 돈이 전부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예. 결국은 나를 지켜주고 내가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건 결국은 돈이다. 뭐든지 위안 삼을 수 있는 거는 돈밖에 없다. 예.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 불편하면 돈이 부족한 거야. 그렇죠. 하긴 한국에선 돈 많으면 못생겨도 이쁘고 잘생긴 애들 만나지. 그거는 쿠드미님의
생각인 것 같아요. 돈 많다고 해서 못생긴 게 돈 많은 걸로 커버가 되지 않아요, 요즘은. 잘생기고 돈 많은 사람이 훨씬 더 두 단계가 더 높잖아요. 돈이 많아. 그럼 쌤쌤이야. 근데 외모 격차가 이렇게 벌어져. 그럼 이 사람 보고 싶지, 이 사람 보고 싶을까요? 예. 이쁜 사람이 이 사람을 고르지, 이렇게 못생기고 돈 많은 사람 고르겠어요? 더 벌어지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외모도 갖추고 돈도 많아야 쌤쌤이 되는 거죠. 예. 더 높은 자리에 있어야 뭔가 선택지도 더 넓어지지 않겠어요? 예전에는 뭐 일반인 중에 야, 이 정도면은 이쁘다, 객관적으로 이쁜 편이다 라고 이쁘장하게 생겼네, 근데 와 개 이쁘다 라는 그런 정말 누가 봐도 절세미인 같은 그런 여자를 만나려면 당연히 내가 돈도 많겠지만 잘생겨야 되고, 예, 옷도 잘 입어야 되고 여러 가지로 좀 뭔가 밸런스 있게 갖춰 나가야 이성에게도 조금 더 매력적인 사람으로 어필이 되겠죠. 못생겼는데 돈만 많은 거는 여자도 안 꼬여요. 진짜 잘 모르시는데 쿠드미님은 지금 못생기셨잖아요. 근데 돈이 없잖아요. 근데 돈을 많이 벌면은 그래도 뭔가 내가 여자를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쿠드미님은 못생긴 사람인데 그냥 못생긴데 돈이 많은 사람이 되는 거지, 못생긴데 돈이 많아서 이꼬르 매력있다 라고 느껴지긴 않죠. 예. 조로우는 6조원의 사기를 쳐서 미란다 커를 만났다고 하는데 미란다 커가 누굽니까? 헐리우드판에서 달코 다른 여자예요. 예. 이미 다 알파메일들을 싹 다 거쳐갔잖아요. 올랜더 볼룸, 저스틴 비버, 그 전에도 수많은 뭐 유명한 남자들이랑 싹 다 거쳐가고 난 뒤에, 예? 미란다 커는 그냥, 예, 갤럭시 1이죠. 이런저런 다 저 유심을 갖다 바깥 끼고 배터리 갖다 끼고 이런저런 그 통신사를 싹 다 거쳐간 후에 나에게 왔는데 그게 과연 뭐 어떤 큰 의미가 있을까요? 6조 원을 가지고 있는데 6조 원의 가치보다 훨씬 더 현저히 떨어지는 여자를 만난 거죠. 예. 그러니까 그런 막 데이터가 많이 쌓인 사람이랑 만나는 것도 조금은 부담스러울 수가 있다라는 거죠. 외국은 외모는 잘 안 본다 그러네. 아니 사람은 다 똑같아요. 예. 그냥 DNA에 새겨져 있어요. 여자들 DNA에도 새겨져 있습니다. 예. 좀 더 뭔가 남성적인 매력이 풍기고 내가 존경할 수 있는 남자가 이상형인 여자들을 보면은 그것도 어떻게 보면 참 천박한 걸 돌려서 얘기한 거예요. 나보다 사회적 지위가 높고 돈이 많고 능력 있고 좋은 차 타고 다니는 남자를 원하는 건데 그거를 딱 애둘러서 얘기하는 것을 바로 내가 존경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이제 뭐 그렇게 지칭을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는 근데 우리 남자들도 똑같아요. 유전자적으로 더 이쁘고 뭔가 여성적으로 매력이 더 있고 여성 호르몬이 많이 흐르면 가슴도 풍만하고 뭐 골반도 이렇게 넓고 여성 호르몬이 많이 작용하면 작용할수록 여성적인 매력이 더 크잖아요. 그런 것처럼 당연히 그냥 유전자적으로 더 뭔가 끌리는 거죠. 그런 대상을. 여자도 마찬가지고. 체격이 다부지고 잘생기고 그런 유전자를 품고 그 유전자를 잉태해서 낳고 싶어하는 그런 DNA에 아주 새겨져 있는 기본적인 패시브라고 봐야 돼. 외모 안 본다고 하는 거는 사실 포기하게 된 사람들이 많은 거지. 더 나은 외모를 만날 수 있다면 그 누구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네요. 맞아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은 결국은 돈, 외모, 매너 뭐 다 겸비해야 돼요. 그러니까 다 스펙이에요. 내가 좋은 성격을 가지게 되는 것도 스펙인 것 같아요, 저는. 예.
그래서 요즘처럼 참 갖춰야 될 게 많은 이 상황이 뭔가 더 연애 전선에 있어서 연애 그 먹이사슬에 있어서 더 뭔가 내가 설 자리가 좁아지는 것 같다 그런 느낌? 끼리끼리 만나면 된다. 낙담하지 말자. 근데 이제 끼리끼리 만난다는 거는 사실 포기하는 거죠. 예.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뚜벅이가 차를 샀어. 오, 야, 너 차 샀어? 야, 부럽다. 무슨 차 타냐? 딱 보여줬는데 무슨 저 2000년 초반대 그 구하방 타고 다녀. 2001년식, 2002년식, 막 2005년식 구하방 타고 다녀. 그러면 이제 그때 딱 보면은 일도 안 부럽잖아요. 그죠? 아, 뭐 연애를 과시용으로 하나요? 내가 마음에 들고 내가 편하면 그만이지. 근데 그런 마인드가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장착되기 가장 어려운 마인드다. 예. 남의 눈치 안 보고 살려면은 솔직히 좋은 차가 뭐가 필요해요? 독일 3사 왜 필요합니까? 그냥 이동의 목적만 채워줄 수 있는 레이나 이런 거 타고 모닝이나 이런 거 타고 다니지 경차 타고 다니지. 예, 저조차도 지금 뭔가 제가 지금 차가 없는데 아 일단 그냥 이동하는 수단으로만 쓰자 모닝 사자 안 사져요. 모닝이 살 돈이 있어도 모닝 안 사진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만큼 우린 다 어떻게 조금씩 조금씩 다들 찌들었어 사회에. 예. 그러니까 결국 여자도 그런 것 같아. 이서 어떤 여자를 만나는지 어떤 사람을 만나는지 내가 어떻게 보이는지 그게 전부지 사실. 남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 인정욕구가 있는데 캐스퍼 좋은데 왜 캐스퍼 좋아. 야, 여자친구 너무 못생겼다. 아니야, 내 여자친구 괜찮아. 여자의 기능이 있잖아. 여성 호르몬이 흐르잖아. 생물학적으로 여자잖아. 약간 이런 느낌인 거지. 여자의 기능은 다 있는걸? 성지합창단은 몇 시부터 하나요? 성지합창단은 어우 벌써 10시구나. 성지합창단 11시 하는 것 같습니다. 11시 그 성지합창단 아니죠. 성지의 명곡이죠. 성지의 명곡. 먼데이 키즈. 먼데이 키즈입니다. 오늘은. 네, 먼키. 아하. 먼데이 퀴즈 하면은 2차 예선 때 자유곡, 아, 2차 예선 때 이제 좀 저 성대 차력쇼 할 만한 그 곡을 선정을 하는 데 있어서 일단 무조건 이건 들어가야죠. 사랑이 식었다고 솔직히 말해도 돼. 는는는는 막이 내게 올 거라고. 이거 그러나 이런 남자이니까 얘도 있고 한 네 개 정도 되지 않을까요? 넣어요 이런 남자도. 이런 남자 넣으면 네 개. 이런 남자도 괜찮지. 이런 남자, 가을 안부, 사식말, 그리고 바이바이바이까지 넣었어. 난이도 높다 보니까 조금 낮은 거 그 해당 파트만 이렇게 해가지고 넣어주면 딱 좋지. 그리고 아 이런 거 있어. 이런 시스템이면 딱 좋을 것 같아. 그러니까 앞으로 어떤 아티스트를 대상으로 그 아티스트의 활동량이 결국은 이 성지의 명곡 아티스트로 정해지게 되는 거잖아요. 흥행선도 당연히 갖춰야 되고
그렇다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저번 주에 했던 박효신 편으로 친다고 하면은 이렇게 영상이 약간 이런 식으로 나오면 좋을 것 같긴 해. 그냥 내 생각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영상이 있으면 오늘 2차 예선 성대 차력쇼 이 노래는 이렇게 입니다. 1번 딱 이렇게 돼 있고 약간 저 히든싱어 마냥 1번, 2번, 뭐 3번, 4번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1, 2, 3, 4 이렇게 해가지고 노래 부르는 게 나와. 그리고 이제 이게 흑백으로 딱 나오고 다음 2번 영상이 바로 딱 나오고. 아, 그렇게 만들어달라고요? 그렇게 하면은 진짜 괜찮지 않나? 되게 한눈에 보기 쉽잖아. 어렵지 않죠. 그지? 저거 비율 딱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하면은 자 몇 번 그 몇 번 과제 하시겠습니까? 몇 번 미션이라고 하자. 몇 번 미션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하면은 괜찮지 않을까요? 성지의 명곡 할 때 딱 보기도 좋고 괜찮을 것 같아. 지금 만들어드릴게요. 지금 그렇게 할 수 있어? 한 시간 안에 편집 가능? 제가 전문가이기 때문에. 와 역시 랄프야. 아주 멋있다 너. 어? 너 멋져. 너 정말 멋진 아이구나. 그렇게 해가지고 딱 틀어줘버리면은 너무 좋지 않을까? 못하는 거는 살찌는 것 빼고 다 잘해요, 랄프는. 예. 살찌는 게 어렵다고? 너무 부럽다. 난 돈 주고서라도 살찌고 싶음. 멸치보단 돼지가 나아. 행운아, 너 여기서 너무 너를 드러내면은 좋을 게 없어. 사람들은 여기서 너가 얼마나 멸치면 저런 얘기를 할까? 라고 너에 대한 그 데이터가 쌓이잖아. 너에 대한 정보를 드러내는 거잖아. 이렇게 방송을 보고 있는 객석에서는 자기를 드러내서는 안 된다. 신변 보호해야지. 관심 없음이긴 하지만 또 나중에 또 언제라도 언제 어느 때라도 행운이가 뭐 내 뒤통수를 칠 수도 있고 행운이가 뭔가 방송 이제 매일 같이 보고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방송에 또 네임드긴 한데 언제 어느 순간에 뭐 우리가 틀어질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잖아. 그럼 그때 되면 사람들이 그 행운이 그 멸치 새끼 아유. 방송 매일같이 보고 코트형 팬인 척하더니 돌아섰구나. 그거 개새끼네요. 멸치새끼. 이래서 멸치새끼들은 안 돼. 하면서 너에 대한 하나의 데이터가 쌓이기 때문에 너는 절대로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너에 대한 정보를 1도 줘서는 안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걔네들? 아 걔네들 가끔씩 그립긴 해. 걔네들 드립도 잘 치고 언제나 이제 내가 방송 키면은 내 방송 와가지고 이렇게 나를 좀 이렇게 지켜주는 1차적인 어떤 울타리 같은 느낌이었는데 이상한 새끼들이야. 아니 뭐 무슨 매력이 있다고 참에 희한하다니까. 나 이래서 진짜 나는 공개연애 절대 안 하는 거야 이제. 그 내가 사귀었던 사람한테 가버린다 헤어지고 나면은. 그 지들이 지켜준다? 이상한 새끼들 아니야? 항상 좀 그런 일들이 있어요. 도라이들 아니야? 졸라 음침해. 몰라. 뭐 거기 그 방송 보건 말건 내 할 바 아니야.
모르겠다 나는 진짜. 내가 그래서 누구랑 사귀니까 방송하는 사람이랑 사귀면은 이런 일이 있어. 방송하는 사람이 사귀잖아. 이제 그 방송 가가지고 내가 방송 안 하거나 그러고 있을 때 이제 그 방송 가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내적 친밀감 쌓고 그러고 지들끼리 정모하고 그지랄하고 있어요. 아, 뭐 지나간 거 다 얘기해서 뭐 하겠냐마는. 아. 이젠 절대로 그렇게 안 하지, 팬관리를. 또 하나 알게 된 거지, 배우게 된 거지. 그 정도일 줄은 몰랐지. 아니, 나 기왕 그렇게 된 거면 아예 그냥 결혼을 했으면 좋겠어. 결혼까지 가라. 그래. 꼬리네, 꼬린. 왜 틀어졌냐면, 다른 게 아니라, 방송 켜가지고 이제 자기들끼리 존목질을 해. 그래가지고 이제 학고 역행방, 뭐 나랑 합방했던 사람이나 뭐 이런 사람들 방에 3355 모여. 모여가지고 이제 거기 채팅 치면서 이렇게 대화도 나누고 하다 보니까 어떤 소규모의 어떤 그게 되는 거지.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어떤 결속력도 생기고 그러면서 이번에는 저기 가자, 여기 가자 하면서 우르르르 막 몰래다녀. 그러다가 이제 심심해서 이제 할 게 없으면은 자기들끼리 컨텐츠를 만들어. 그래가지고 아, 뭐 내가 그냥 소소하게 그냥 노래 부르는 거 좋아하는데 노래 부르는 방송이나 한번 켜야겠다 해가지고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비번방 켜갖고 나 방송하고 있는 시간에 그렇게 하는 거지. 근데 거기 그 자리에 이제 그 뭐 전 여친도 껴있고 막 이러다 보니까 얼탱이가 없는 거지. 내 입장에서는 참 꼴값들 떨고 있다, 지랄들을 하는구나. 싹 다 그때 블랙 걸어버렸지. 근데 이제 그렇게 된 데 있어서만큼은 또 뭐 그게 더 좋은 거면은 그렇게 하는 게 맞지. 누가 제보해줘가지고 알게 돼가지고 나는 이제 충격 먹게 된 거지. 왜들 이러고들 놀고 있지? 내가 분명히 이제 팬들끼리 존목질하는 거 하지 말라고 내가 분명 얘기했는데 왜 그랬지? 근데 안 했대. 알고 보니까는 구라인 거지. 그 방에 있었던 사람들 누구누구 있냐? 싹 다 블랙걸게 갖고 와봐라. 자기들끼리 얘기 안 하고 쭈뼛거리고 있고. 그래서 결국은 손절 때렸지. 예. 그 이후로 매니저를 안 둬, 내가. 맞아. 그 이후로 내가 매니저를 안 둬. 영도가 되나요 지금? 영도가 켜져 있었군요.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제가 영도를 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니 형 뭐 하세요? 다이어트 하기로 했잖아요. 아 이런 거 하지 마. 아, 나 끌게요. 아, 진짜 왜 그러는 거야? 아, 좀. 아, 왜 그러는 거야? 나한테 얘기를 해봐. 좋네. 그러니까 그런 일련의 어떤 그 팬들끼리의 사건들이 참 많았지. 옛날에는 뭐 지들끼리 사겨. 여자 팬들도 좀 있었던 때는 지들끼리 이렇게 사귀고 헤어지고 나서 우리 집 앞에 찾아와서 별풍선 돌려달라 그러고.
그 인간의 그 외로운 감정을 가지고 공과사 구분 못하는 새끼들이 제일 안심해. 그냥 내가 좋아서 모이고 그랬으면 그냥 쿨하게 방송 꺼지면은 그냥 각자 할 거 하면 되잖아. 근데 또 이 방송 저 방송에 모여가지고 또 내적 친밀감이 있다 보니까 방종하는 코트 형 방종하고 여기서 우리 모이게 됐네요. 이것도 인연인데 우리 이 방에서 이 학고역 개미랑 같이 놀아주는 거 어떻습니까? 채팅 많이 하시죠? 아 좋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뭔가 하나의 그 결속력이 생기는 거지. 야, 걸갈 좋다 이거야. 근데 씨발 내가 사귀었다가 헤어진 사람이랑 그러고 있냐고. 정신 나간 새끼들. 아휴. 창자 빠진 새끼들, 한심한 새끼들. 아니 방송을 그렇게 오래 보고 그랬으면 그렇게 내 성향을 파악을 못하나? 쿨하지 못한 걸 내가 굉장히 싫어하는데 이상한 새끼들이네 진짜. 지금까지 이해가 안 가. 1년 됐지. 근데 뭐 걔네들이 그냥 욕은 내가 지금 할 만큼 다 했지만 그냥 걔네들이 그게 만족스러웠던 판단이고 그랬으면 그냥 그렇게 잘 갔으면 좋겠어. 나도 떠난 사람은 별로 이렇게 크게 막 잡고 싶거나 그런 생각 없거든. 그때 내가 너무 흥분해가지고 막 그래도 자초지종을 좀 들어보시죠. 방송 안 하고 있을 때 한번 모아서 한번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어떻게 하다 그렇게 됐는지. 근데 이제 나 없는 자리에서 내 팬들을 데리고 그렇게 정모했다는 얘기를 딱 듣고 나니까는 오만정이 다 털려버렸지. 그래가지고 전 여친한테 얘기했지. 너 그따위로 살지 말라고. 그러고 그게 마지막 카톡이었고 또 그냥 싹 다 블랙. 올 블랙. 그런 일이 있었지. 이제 지금 계신 분들은 그런 일 없길 바래요. 어차피 나는 뭐 연애를 지금 뭐 할 마음은 있긴 하지만 마땅한 사람도 없고 그래서 그냥 연애를 지금 오랫동안 쉬고 있지만 내가 뭐 공개 연애 할 일도 없고 그러겠지만 좀 우리 팬분들은 그냥 안 보게 되고 떠날 거면 그냥 쿨하게 떠나고 그러고 나서 다음 챕터를 가시면 되지. 뭐 이렇게 걸치고 있다가 내가 생방송하는 시간에 그렇게 존목질하면서 공과사 구분 못하는 그런 예 창자 빠진 짓거리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얼마 지금 뭐 그때부터 이제 오랫동안 봤던 팬들 지금 뭐 몇이나 남았을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인지할 수 있는 팬들 있잖아요. 우리 파워레프트 형님이라든지 뭐 행운이라든지 뭐 이런 친구들, 예. 진성 콧박이 이런 애들. 매니저를 그냥 안 주는 게 맞아. 매니저 안 주고 그냥 랄프가 대충 채팅 정리하고 그게 낫긴 해. 1인 체제가. 아이고 지들끼리 형님 동생 하면서 그렇게 지내는 것도 참 웃겨. 무슨 게임 길드냐. 이제 뭐 아무튼 저도 험담은 그만하고 원래 없는 자리에서 얘기하면 안 되긴 하는데 자연스럽게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이번 오늘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참 그럼 답답함이 많아요. 방송에서 그런 얘기 다 안 풀어내니까 잘. 근데 이제 외로움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외로움 때문에.
나는 이제 방송하는 사람이면 방송을 자기 기반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 자기 기반으로 자기가 기반을 만들고 자기가 기반을 쌓아야지. 뒤에서 뭐 이렇게 팬들 남의 팬들 막 감아가고 그거는 진짜 좀 그래. 왜 그 저 자영업자들끼리도 그러잖아. 호객행위 하지 말라 그러잖아. 고마워. 고마워. 아이고, 잘 지냈어요? 자, 푸바오 놀이터에 네임 글로벌을 찾았는데 이게 하나야 잠길지 모르겠네요. 푸바오, 그 앞에, 그 앞에. 자, 네임 글로벌 어디 있었나요? 모르겠네요. 와, 네임 글로벌. 우리 푸바오 이게 손님이 많아지겠으면 좋겠네요. 네임 글로벌이겠죠? 자, 푸바오, 손님 바로 앞에. 아우, 지나갔다. 뿌빠오. 할아버지 갈 시간 돼 간다. 할아버지 벌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이리 와봐 할아버지한테. 옳지. 뿌빠오. 이뻐. 옳지. 뿌빠오. 뿌빠오. 이뻐. 아이 귀여워요. 참 강바오 할아버지는 할부지는 참 그 푸바오에 대한 사랑이 남달라. 못 알아본다고 뭐 그거 갖다가 뭐 조롱하고 그런 자료를 나도 보긴 했는데 뭐 비유를 그렇게 하더만. 야, 니들은 중학교 때 급식 아줌마들 그 밥 퍼주는 그냥 사육 사는 급식 아줌마 같은 거야. 급식 아줌마가 밥 퍼주고 이럴 때 니네 급식 아줌마들 얼굴 지금 기억할 수 있냐? 못하지. 그거랑 같은 거야. 뭘 그렇게 사육사와의 애정을 그렇게 뭐 대단히 의미 부여해 가면서 그런 걸 가지고 뭐, 영화까지 만든다니까 참 기가 차다. 하면서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조롱하더라고. 근데 동물에 대한 이런 것까지도 그런 식으로 냉소적으로 바라보면서 커뮤니티에다가 저 강바오 할아버지 능욕하고 그런 거 보면은 세상이 참 살기 각박하다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 그러니까 DC가 애초에 좀 약간 그런 성향이긴 한데. 다 먹었네. 주소는 남겼어. 예. 아이 귀여워. 팬더 목소리. 아, 오늘 이렇게 과일이 먹고 싶냐? 과일 먹고 싶어. 과일. 방울토마토 먹고 싶어. 멜론 먹고 싶어. 딸기 먹고 싶어. 바나나 먹고 싶어. 키위 먹고 싶어. 과일 시킬까? 과일 시켜라 랄프야. 대답 안 하냐? 야마! 새끼 자는구만. 뭘 자요? 만들고 있는데. 아, 그거 만들고 있어? 네. 내가 시킬게. 고맙다.
야, 앞으로 영상도네 좀 옛날 그런 거 좀 하지 마. 내가 너무 나를 싫어한단 말이야. 나튜브가 또 300개를 고마워. 난 나를 너무 싫어해. 재윤이 고맙다. 어서 오고. 재윤이 고마워. 안키모찌. 잠깐만. 안키모찌. 예. 안키모찌. 안키모찌. 야. 왜 그러시죠? 내일 발이 몇 시에 갈 거야? 뭘로 상태인데요? 내일 비 오니? 아마도요. 몇 시에? I don't know. 안키모찌. 김오띠띠구리뱅뱅. 예. 내일 발이 안 간다. 아, 오키입니다. 오케이. 예. 알았어. 예. 내일 비 오는구만. 내일 발이 갈라 그랬는데 안 가야지. 집에 있어야지. 전화를 저런 식으로 왜요? 왜 이런 식의 전화가 뭐가 잘못됐죠? 내일 비 많이 온다고. 오히려 좋아. 집에 있어 줄게. 집에서 에어컨 제습 돌려놓고 게임하고 OTT 봐줄게. 김오 띠띠구리 빙빙. 아, 수박값도 비싸고 멜론 수박 담고 방토 담고 자두도 있네. 자두 5개 11,000원. 거의 뭐 여의주네. 나 멜론 먹고 싶어. 고당도 세지 멜론, 당도 보장. 와! 수박 300g, 멜론 300g, 방토 250g 했더니 33,000원이다. 와, 뽀로로다. 미친 물가다. 와, 이렇게 과일 먹어야 돼? 아, 잠깐만. 이게 맞아? 아니, 유럽이나 미국도 물가 많이 올랐는데 거기는 임금도 오르잖아. 임금도 안 오르면서 물가만 뒤지게 오르는 우리나라는 뭐야? 완전 김오 띠띠구리 빙빙. 아이고, 한잔해.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아니, 우리 부딩님 무슨 만개를 그렇게 100개 쏘듯이. 아이고, 우리 푸딩님께서 물가를 잡아주셨네요. 예, 바로
아, 그러면 말이죠. 제가 좀 플렉스를 좀 하겄습니다. 에, 세이지 멜론 300g에 15,000원이었거든요. 요거 500g으로 싹 올려서 에 42,000원어치 과일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오 띠띠구리빙빙. 감사합니다, 푸딩님. 잘 먹을게요. 맛있겠다. 아, 과일이 너무 먹고 싶었는데 과일을 사주셨어. 맛있겠다. 헤헤헤. 소고기도 아니고 야채 따위를 4만원을 쓰냐? 코티야, 맞냐? 그 돈이면은 장충동 왕족발 보쌈 응? 먹을 텐데 그 돈씨 아니냐, 코트야? 응, 아니야. 방송에 대한 투자야. 방송에 대한 투자야, 투자. 어, 정말 맛있겠다. 헤헤헤. 어. 아, 베트남 갔을 때는 진짜 호텔 조식 나올 때 멜론 쌓아놨거든. 졸라 큰 네모난 은쟁반에다가 멜론 있고 용과 있고 그 수박 있고 와 그거 탁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어 윤기 쫄쫄 흐르면서 그 당도 엄청 들어있는 그 열대 과일들. 베트남 또 가고 싶네. 망고에다가 그 서양에서도 용과를 그냥 드래곤 프루츠였나? 그렇게 명칭이 있던데. 드래곤 프루츠라고 용과라고 돼 있더만. 내가 먹어봤던 모든 멜론 중에 제일 맛있었던 것이 1티어가 그 시그니엘 조식으로 나오는 멜론이었어. 아, 그거는 정말 기가 막히더라. 근데 그 조식 먹을 돈으로 사실은 베트남에서 조식 플러스 5성급 호텔에서 묵을 수 있으니까 얼마나 가성비가 뛰어나냐 이 말이지. 아, 시그니엘 조식 진짜 훌륭하지. 개맛있음. 아, 그지. 시그니엘 조식 석식 너무 맛있었지. 시그니엘 조식 석식 먹고 싶어. 김호 띠띠구리 빙빙. 단톡방 얘기해야겠다. 요즘 바이크 탄 지 좀 오래돼가지고 어제 딱 짰던 코스가 여기거든.
춘천을 가가지고 춘천에서 조금 더 가면은 국토 정중앙 천문대라고 있더라고. 국토 정중앙 천문대. 근데 거기까지 가는 길이 맛있어 보이더라고. 코스가 꼬불꼬불 와인딩도 있고 그래가지고 아이 코스 맛있겠다 해가지고 소양강 아 소양으로 소양강 꼬불안길 쇼코너 롱코너가 반복되며 나오는 곳으로 난이도가 높다. 발인이라면 조심할 것. 국토 정중앙 천문대 여기를 이제 최종 종점으로 정해놓고 가려고 했으나 그래서 여기 가자. 일요일 날 간다면 토요일 상황도 봐야 된다. 되도록이면 나도 참석하고 싶은데 일요일 아니면 월요일 날 가자. 일요일 날 가시는 거면 참여 가능합니다. 내일 겁나 더울 것 같은데 해가지고 이제 얘기해야겠구만. 내일 비가 온답니다. 가지 맙시다. 더워유. 발이는 다음에. 아 김호 띠띠구리뱅뱅 해달라고? 오케이. 아 귀찮아. 화요일부터 다시 쭉 장마야. 오히려 좋아. 집에 있어줄게. 이불 밖은 위험해. 밖에 나가면 땀이 나돌리지 뭐. 과일을 또 이렇게 시키면 좋은 점이 과일은 뭐 조리 시간이 없잖아. 냉장고에서 꺼내와가지고 바로 그냥 손질해갖고 보내줄 거 아니야. 과일을 그래도 한 4만 몇천 원어치 시켰으면은 서비스라도 좀 주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4만 몇천 원짜리 과일이 어떻게 생겼는지 내가 내 눈으로 똑똑히 봐야 되겠구만. 거의 뭐 이 정도면은 그냥 어디 뭐 가라오케 같은 데 가가지고 시키는 고급 과일 안주 정도 수준이겠지. 아, 나 오늘 진짜 오늘 좀 플렉스 좀 해볼까? 이거 뭐 저 푸딩님 덕에 내 좀 호사 좀 더 늘려볼까? 보쌈 하나 더 시키자. 어? 너 다 영상 만들었어? 내가 시킬게. 보쌈 중에서도 가장 가격대가 사악하다는 바로 원 할머니 보쌈 시킬게요. 예. 보쌈 무슨 장충동 왕족발이야. 예. 원 할머니 보쌈이 짱이지. 예. 너무 비싸다. 모둠보쌈 대짜리 59,000원. 요즘은 진짜 배달시키려고 뭐 딱 보잖아? 메뉴 보는데 배달시키려고 딱 가격 보면 어떻게 되느냐.
당신 사람은 유추조차 못하지만 내주 도민한테 잠깐만. 제주도민을 굳게 만드는 말들. 내가 요즘 내가 요즘 배달 시키려고 음식 가격 보면 이렇게 굳어버려. 이렇게 굳어버려. 가격이 사람 굳게 만드는 가격이야. 보쌈 대짜리가 어떻게 59,000원? 모둠보쌈 시킬까? 의성 마늘 떡보쌈 시킬까? 의성 마늘 떡보쌈. 의성 의성 마늘 떡보쌈. 의성 마늘이 들어간 마늘 소스에다가 먹으라 이 말이지. 떡을 좀 많이 주네. 그래서 떡보쌈이야. 요구성으로 먹을까 아니면은 그냥 오날머니 모둠보쌈을 먹을까?
그거 알아? 이거 만 원 더 줘야 된다. 이거 보쌈 대짜리에 없어. 근데 난 이거 안 좋아해서. 보쌈 김치, 보쌈 무김치, 야채 샐러드, 절임 무와 배추, 절임 배추와 절임 무, 떡쌈. 뭐 먹을까? 모든 보쌈 먹을까? 아니면은 떡보쌈 먹을까? 떡보쌈은 떡을 좀 많이 주네. 대신 배추김치가 빠지는 구성이네. 배추김치 필요 없어. 집에도 배추김치 있는데 뭐. 떡보쌈 가자, 떡보쌈. 너를 많이 많이 좋아한단 말이야. 뭐야, 배달비 5,000원? 원할머니 안 먹어줄게. 아직도 유기패스를 안 한 배달집 있어? 기싸움 하는 거야? 시대를 역행하는 거야? 시류에 편승하지 못하는 거야? 바로 취소해줄게. 5,000원은 선 넘었지. 와, 어이가 없네. 배달비 5,000원. 잠깐만, 몇 키로인데? 아니, 563키로인데? 안 되겠다. 나 이 집 전화해가지고. 아니, 6만원짜리 시키는데 배달비 5,000원이 말이 맞냐고 내가 얘기해가지고 당당하게 좀 얘기를 좀 해야겠구만. 이거는 말이 안 된다. 아, 예, 사장님, 여기 청라 롯데캐슬인데요. 거리가 그렇게 차이가 많이 안 나는데 배달비가 5,000원이라고 떠가지고 저기 그 떡보쌈 6만원짜리 시키려고 그러는데 배달비 5,000원 이거 줘야 되나요? 배민이요? 아, 혹시 그 여기서 현장 결제로 해가지고 저기 배달 해주시면 안 될까? 제가 배민을 안 써가지고요. 예예. 예. 네네네. 그 떡보쌈 6만 원이던데요? 그 예예예. 예예 예. 예, 예, 대짜예요. 예. 그게 그 저기 배추김치만 빠지는 구성이죠? 네, 맞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그걸로 좀 갖다 주세요. 예, 예. 배달비를 또, 배달비가 또 나가요? 네, 배달비 주셔야 됩니다, 이거는요. 저희가 가는 게 아니라 업체분들이 가시는 거라서요. 아, 그러면은 사실상 1,500원 저렴하게 그냥 현장 결제로 해가지고 시키는 것밖에 더 안 되는 거네. 아니, 그럼 배달의 민족을 이용을 하면은 배달비가 무료인 거예요? 네, 배민 원이 고객님 무료입니다. 배민 원을 시켜야 돼요?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배민원을 빨리 깔아갖고 저기 드릴게요. 주문을 할게요. 지금 배민을 까시면요. 네. 배민원이 같이 구성이 돼 있으니까요. 그렇게 전화 주시면 배달 주시면 됩니다. 배민원으로요. 그러면은 배달비가 없는 거죠? 공짜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지금 준비 좀 해주세요. 빨리 시킬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랄프야. 배민 원을 깔아가지고 깔려 있어요. 그 원할머니 모든 저기 떡보쌈 6만 원짜리 시켜라. 6만 원짜리 시키는데 배달비 3,500원 선 넘은 거지. 그래 안 그래? 맞아요. 자기들끼리 박 터지게 싸우는 거야. 어떻게 보면은. 맞지? 자기들끼리 박 터지게 싸우는 거야. 개놈의 새끼들. 하여간에 이 대기업 새끼들은 정내미가 떨어져요. 개놈의 새끼들. 지들끼리 박 터지게 싸우는데
아니 어느 정도 이거 정부에서 좀 저걸 해야 돼. 그 배달비랑 이렇게 좀 배달 기사분들이랑 업주분들이랑 다 같이 좀 이렇게 좀 상생할 수 있게 논아 먹을 수 있게 좀 그렇게 좀 저 해줘야지. 뭐야 이게 씨발 이렇게 조그만 땅덩어리에서 이거 모든 못 산 거 같아. 개 상렬의 새끼들 이게 대기업 개 새끼들 어? 5만 9천원짜리 맞나요? 아니 떡보쌈 6만원일걸? 떡보쌈 대짜리. 떡보쌈 대짜리. 6만 아무것도 추가 안 하고 그냥 얘네 시킬게요. 음흠. 알뜰 대짜리요. 그냥 집밥을 먹어라 이러는데 그 입 가에 처음 묻은 짜장이나 닦고 말해 이 새끼야. 어? 김치 국물 닦고 임마. 대민 현대카드 해지했나요 혹시? 어? 대민 현대카드 해지했죠 김카드. 어어. 뭐 네이버 페이나 이런 걸로 해. 한심한 놈의 새끼. 포인트인가? 응? 배민 포인트를 안 쓰셨네. 배민 포인트를 또 줬어? 어 나를 붙잡겠다라는 강렬한 의지가 있는 포인트구만. 아니, 형이 이때까지 시켜 먹은 거 쌓인 거예요. 5,267원. 얼마? 5,267원. 오케이 럭키 비키였구만. 럭키 비키. 오케이. 아 푸딩님 덕에 진짜 완전 호강하네. 푸딩님 덕에 오늘 과일을 44,000원어치 그리고 원할머니 떡보쌈 대짜리 6만원어치 네 거의 10만원어치 배달을 시켜보네요. 한 끼에 10만원을 태워? 와 나도 손이 벌벌벌벌 떨립니다. 예 한 끼가 아니지. 근데 사실 대짜리는 내가 알기로는 저기 보쌈 한 그 한 한 박스 세 박스 주거든. 한 박스에 우리가 한 박스 먹을걸? 그러고 나서 이제 나머지 것들은 다음 끼니에 이렇게 데펴서 먹고 그러지. 밥 먹은 일 알펴? 밥을 안 먹은 것 같은데 안 먹었고 어제 그 남겨놓은 육회는 형이 다 먹어치웠다. 식사를 따로 하나 보네. 같이 일어나질 않으니까. 일어났을 때 각자 알아서 해 먹기도 하고 같이 깨 있으면 같이 먹기도 하고 그렇죠. 예. 내가 좀 늦게 자고 랄프가 좀 일찍 자. 같이 먹어 우리도 보기 좋아. 아. 커피값도 한 달에 30원 쓰냐고. 몰라 얼마 쓰는지. 하루에 만 원? 아니 한 30원 아닐걸? 30이 어떻게 30이야? 목포에 그나마 일진 없는 고등학교가 어디 있을까? 도망친 곳에 낙원은 없다. 열심히 주먹 단련해가지고 일진들을 뚜가 팰 생각을 해야지 새끼야. 하여간에 한심하다 한심해. 어? 성직으로 런 쳤다고. 뭔 성직으로 런을 쳐. 강제 전학시킨 건데 학교에서. 어? 학교에서 강제 전학시키고 받아주는 곳이 없어가지고 그나마 성직고등학교 다니면은 정식적인 고등학교 졸업장을 준다 그래가지고 간 건데.
그래도 성지고등학교 나와가지고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예일대 수석으로 들어갔으면 괜찮은 거 아닌가? 그럼. 예일대에서 석사과정을 마치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존스홉킨스 대학 가서 박사과정까지 다 마치고 그 다음에 이제 나사에 들어갔죠. 그래서 좀 천문학이 좀 배우고 싶어가지고 그때 천문학 공부 많이 하고 우주의 진리를 그때 깨닫고 예. 그러나서 뭔가 너무 이 지식의 저주 때문에 힘들어서 스스로를 이렇게 좀 뭔가 내던지고 싶어서 그때 이제 호빠 생활이 시작됐죠. 예. 청담동에서 3년, 의정부에서 5년, 그리고 강남에서 7년 이렇게 정바 선수 생활을 좀 오래 하고 그리고 이제 그쪽 호스트 쪽에서 좀 정점 찍고 그러고 나서 이제 방송 시작한 거예요. 예. 난 재밌어. 나만 재밌으면 돼. 난 재밌어. 나만 즐거우면 그만이야. 김호 띠띠구리빙빙. 카페가 대문이 좀 바뀌었구만. 굿. 카페 이쁘다. 굿. 11시네? 아니야, 과일만 먹고, 보쌈은 나중에 먹자. 과일만 빠르게 먹고, 30분으로 좀 늘리자. 11시 30분 시작. 왔다 랄프야. 보쌈 나중에 먹어도 돼.
고삼 아마 근데 성지의 명곡 2시간이면 끝나 내가 봤을 때. 이게 4만 원인가요? 6천원 아치 방울 토마토 김호 찌찌그리빙빙 리뷰 제도네 제도. 아 리뷰 이벤트 자두 하나 김호 띠띠그리빙빙 23,000원짜리 23,000원짜리 멜론 하나 김호 찌찌그리빙빙 수박 18,000원짜리 찌찌그리빙빙 다 합해서 44,000원 김호 띠띠그리빙빙 이거 썸네일 랄프야 대한민국은 죽었다. 그거 그때 그거 써볼게. 좀 써본 편이 해주세요. 이거 듣고 2단계 44,000원 이렇게 해놔 썸네일에는. 다시 기다려. 썸네일 찍을게. 네. 앞으로 썸네일 요청은 나한테. 네. 됐어? 너무 인위적이긴 한데. 아 그래? 아, 알았어 그러면. 오케이. 됐어? 네. 두둔 고당도 멜론 23,000원에 드리겠습니다. 아니 정확하게 내가 볼게. 내가 시켰으니까 이거 가격에 대해서 아 이게 24,000원 이 멜론 24,000원 500g 이게 12,000원 수박 김호 띠띠그리빙빙 300g 그리고 이게 6,000원 방울토마토 리뷰 자두 4개 11,000원에 파는 자두 리뷰 이벤트
달아 달아. 빨리 30분 안에 먹어야겠다. 띠움. 아, 멜론 진짜 맛있다. 고바오, 멜론 맛있어요. 고바오, 수박 맛있어요. 야, 천상의 맛이다, 천상의 맛. 이승이 어제부터 미친 척 오지게 하네. 아, 천상의 맛이야. 완전 진짜 김오 띠띠구리 빙빙. 4만원의 행복이네 이게. 뭐랄까, 수박은 되게 아삭아삭하면서 안에서 그냥 육 과육이 이렇게 확 흘러나오고, 이 또 멜론은 멜론대로 말랑말랑하니. 띠용. 잠시만요, 여러분들. 아, 진짜 맛있다. 배불러, 배불러. 우와, 큰일 날 뻔했다. 내 돈. 큰일 날 뻔했다. 보방.
배불러요? 응. 그럼 그만 먹어요, 푸바오. 야, 알파 이거 좀 냉장고에 좀 넣어놔. 진짜 못 배우면서 돈 많으면 저렇게 되나? 나 말하는 거야? 표도콘 너 말 왜 그렇게 막 심하고 너 말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정직으로 이겨라 한번 해야겠는데요? 아니 표도콘 쟤 왜 저래? 쟤 방송 자주 보던 애인데 왜 갑자기 말 저렇게 하지? 상처받았어. 너는 못 배우고 돈도 없네? 병신 거지 새끼야? 개버러지 같은 새끼. 저런 성욕 부산물 새끼가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뭐가 어쩌고 저쩌고 하고 있네. 걔 거지 같은 놈 새끼가. 어? 배우지도 못한 새끼야. 넌 돈도 없네 그러면? 족같이 생겨가지고? 싸가지 없는 놈의 새끼. 어따 대고 말을 그따위로 해? 표도쿤? 개버러지 같은 새끼. 에휴 씨발. 내가 잃을 게 많아서 참을게. 버러지 같은 새끼야. 야 싸가지 없잖아 저 새끼 말하는 거. 그건 맞죠. 어. 아니 뭘 한다고 저따위로 말을 해. 병신 같은 새끼가. 괜히 비싼 과일 처먹으니까 심술 나가지고 지랄병 하는 게 너무 역겹네. 시발! 앙키 뭐지? 돈 많이 벌게 미안. 아, 100개 쏘면서 얘기하는 거면은 너는 옳은 얘기 한 거야. 사실 네가 한 말 중에 틀린 말은 1도 없었다. 팩트 위주였어. 난 배우지 못했어. 고등학교 교육과정만 밟았던 그저 고졸 광대 인생을 살고 있으면서 운 좋게 인터넷 방송이라는 것을 해서 방송을 14년 동안 해서 내가 이렇게 돈을 벌게 된 것이지. 그리고 후원해 주신 푸딩님 덕에 이렇게 맛난 비싼 과일도 먹고 말이야. 네가 한 말 중에 틀린 말이 1이라도 있었느냐? 그건 없었다. 옳은 말 했어. 저 친구 아주 똑똑한 친구로구만. 배운 놈이야. 역시 배운 놈은 달라. 근데 자두가 좀 약간 상했다. 아, 그러니까 상한 게 좀 약간 좀 멍들었다. 아니 탱탱하긴 한데 좀 피부가 좀 안 좋네. 탱탱한데 피부가 안 좋아. 야. 나도 사랑해. 내 삶에 빵 한 조각이도 보태주지 않으면서 나한테 채찍질하는 새끼들보다는 야, 방송 좀 똑바로 해. 하는 새끼들보다는 만 원을 쏘면서 이런 버러지 같은 돼지 새끼, 못 배운 새끼, 돼지 같은 새끼 하는 너가 더 좋아. 넌 뭔가를 보태주잖아 나에게. 너 이렇게 급하게 먹고 있지? 30분 내에 시작인데 컨텐츠. 고바오 맛있게 먹어. 혹시 모를 물개는 미리 준비해둬야겠다.
너무 맛있다. 리뷰 이벤트도 맛있네. 아, 기분 좋다. 진짜. 당도 높은 과일을 섭취하고 벌써 목소리부터 좀 달라진 것 같지 않나요? 응? 아까는 굉장히 무미건조하고 이 공기도 좀 탁해서 굉장히 좀 거칠은 목소리였다면, 아, 지금은 당도 높은 과일을 먹고 나니 성대에 수분이 전달이 돼서 아주 옥구슬 같은 목소리가 나오네요. 감사합니다. 하하하하하. 아. 아, 진짜 과일 먹고 나니까 사람이 살아났어. 예. 목소리가 너무 좋아졌어. 거의 뮤지컬 해도 될 정도야 지금 이 정도면은. 옛날엔 왜 죽였죠? 헤어지자 했더니 화냈겠죠? 미친 듯이. 시카고. 아. 이게 뭔지 몰라? 저도 복화술 지금 연습 중입니다. 예, 개인기 하나 더 장착하려고요. 예. 옛날엔 헤어지자 했더니 미친 듯이. 5분 남았죠. 오늘 성지의 명곡, 예, 먼데이 퀴즈 편입니다. 먼데이 퀴즈. 오늘 2차 예선 때, 오늘 1차 예선 다들 붙으셔야 될 거예요. 맛있는 파트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2차 예선 성대 차력쇼에서는요 요걸 할 거예요. 어딨니 랄피야 이거? 이거야? 아닌데 이건가? 아닌데 아닌데. 아이고 뭐 사시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쿠양간만이야 물결표 아직도 주옥간에 물결표 물결표 오늘도 화이팅. 오 우리 웃겨버렸느니 고맙습니다. 어우 천 개를 또 이렇게 우리 천 개 웃겨버렸네. 2차에서 사는 거예요? 여기가 아니라 리액션. 지도 헷갈리네. 여기서 1번 이거 틀고 천 개 넘어. 네 감사합니다 하시고 틀고 이거 좀 조정해야 돼요. 앙 키모츠 키모 띠띠구리 빙빙 눌러보실래요? 뭐 이거? 네 잘려있을 거예요. 아니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아이고 끝나네. 감사합니다. 맞다 끄세요 이제. 켜자니 귀엽네. 김호 찌기찌그리 빙빙. 아 또 천 개를 웃겨버렸노. 아 앙 김호찌. 아 너무 고맙습니다. 우리 웃겨버렸 누님께서 아이고 사장님 감사합니다. 천 개를 또 이렇게. 그리고 재윤짱이 119개 재윤짱 고맙다. 아 컨텐츠 시작 전에 이렇게 풍선 많이 받아서 기분이가 아주 좋네요. 과일도 먹고 정말 인생 개꿀입니다. 고졸다리가 말이죠. 방송이란 것을 해가지고. 예. 아마도 전생에 저는 꿀벌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아이고 짜장해 감사합니다. 잔품 던지고 갈게요. 구급불. 와 잔품까지 우리 고급불 웃겨버려 누님께서 1119개를 앙키모치 감사합니다. 김호 띠띠 우리 빙빙 감사합니다. 예 네. 고마워. 별풍선 받아서 기분 좋아요. 예 네.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앙 김호찌. 다음에는 빌게요 여러분들. 아 앙 나 면상 때리고 싶어. 앙 김호찌. 아 또 500개를 요 뭐야 오늘 방송 시작 컨텐츠 시작 전에 이렇게 많이 받고 아주 기분이가 좋아요. 정말 아마도 전생에 전 꿀벌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예.